오늘은 산새가 마치 여기 하늘 날아가는 듯한 상상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순차 연골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길이 지금 새로 이렇게 좀 조성이 돼가지고 가는데 이전 그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해숲 그물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무슨 이정표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포장된 이 길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아, 처음 길은요, 돌로 계단을 잘 만들어 놨네요. 전체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국경사가 좀 나타났는데요. 천천히 즐기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하늘길 가는 길은요, 새로 지금 돌로 좀 이렇게 계단을 조성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처음에는요, 계속 좀 오르막을 좀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아, 경사가 좀 상당합니다, 지금. 스노우,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나 힘들면 뒤돌아 삼진강 물지기도 한 번씩 보시고요. 소나무 자태가 저 대단합니다. 모든 길들이 전부 다 돌로 이루어졌네요. 아주 새롭게 조성을 해놨지만 길이 진짜 이쁘게 만들어놨네요. 근데 비가 올 때는 돌로만 해놔서 조금 미끄럽겠네요, 상당히. 아, 옆에 있는 참나무들도요, 완전 거목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것도 길을 내면서 많은 나무들이 또 잘려나갔겠지요. 아, 안타깝습니다. 험한 돌길을 한 30여 분 올라오니까요, 드디어 하늘길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골산 하늘길은요, 코로나19로 아직 정식 개통은 하지 않았지만 공사가 다 마무리돼가지고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연골산 하늘길 올라서면요, 산 아래로 그비치며 흘러가는 섬진강의 물줄기가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무 데크길은요, 갈지자 형태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옆으로 오르는 갈지자형으로 좀 조성이 되어 있네요. 순차 연골산에요, 거대한 극경사 노출 암벽에다가 쇠파이프를 박아서 위에다로 나무 데크로 연골산 하늘길이라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500m 넘는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늘길에서의 풍경은 최고로 섬진강입니다. 임실 쪽에서 흘러드는 섬진강 물결이 발끝에 흥청 땅을 지나 남원으로 그리고 저 넘어 곡성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예, 이제 진짜 하늘길 올라갑니다.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자꾸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 데크길이 정말 아주 멋지게 나져 있어가지고요, 뒤돌아보면 벌써 더 멋있네요. 쉼터 왔으니까요, 이곳에서 쉬면서 저 멀리 여광바위를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황산에 있는 잔도보다도 그래도 이곳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땅이니까요. 현재 주차했던 주차장가요, 흐른 섬진강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아, 이제 데크길이 끝나고요, 드디어
정상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거 정상으로 해 좀 치고 올라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능선을 달구배설 능선이라고 하는데 조망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이것도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아, 나온 백극길에서요 계속 가죠. 경사길만 있습니다. 대목입니다. 대목 오르기 힘든 고개라는 뜻이랍니다. 이제 정상이요 700m 남았습니다. 정상부터 올라갔다가 그 다음 연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다 왔습니까? 예. 아,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로프도 있고. 드디어 여기서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구를 보기 위해서 기령정 방향으로 다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연굴 300m 지점에 있으니까요, 또 연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굴이 30m 지점 있다니까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계속 직진을 하시면 안 되고요, 표시에 있는 오른쪽으로 가셔야 연구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표시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시원하네요. 거대한 바위하고요, 그걸 또 받치고 있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인글치령이라 인물은 걸출하고 땅 형세는 신령스럽다. 아우, 마실 수 있는 약수가 있는데요, 저걸 마시면 한 100년 살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죠. 자연 식탁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하기 좋겠는데요, 식이 아주 좋고요. 자, 쉬었으니 또 내려가야 됩니다. 뒤에는 또 꼿꼿하게 서 있습니까? 하하. 이거 바위들 어쩌 다 꼿꼿하게 다 서 있습니다. 네, 저희들 영알 바위로 내려가겠습니다. 영알 바위 쪽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으로 직진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인도길 내려왔거든요. 저희들은 왼쪽으로, 왼쪽 인도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